39번을 봅시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make the mistaken assumption, 뭐를 한대?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잘못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that이 나와 있죠. 이 that은 앞에 있는 assumption과 동격을 이루는 동격의 that이에요. 동격의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전에 부사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괄호 묶고 우선 부사절 해석을 먼저 하면 because a person has one type of characteristic.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종류의 성격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automatically have other characteristic. 뭐래? 그렇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자동적으로. 근데 어떠한 특성이야? Which go with it.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고요. Go with 하면은 뭐뭐 어울리다 라는 뜻이야. 그것과 어울리는. 근데 is 뭐예요? 앞에 있는 한 가지 특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굉장히 무관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뭐든지 무관심해. 사람한테도 무관심하고 사물, 뭔가 물건을 갖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관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 무관심이라는 성격과 어울리는 다른 characteristic, 다른 특성들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other은 뒤에 모은다, 복수명사 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in one study 바로 연구 가볼게요. University student were given 사형식 동사의 수동이죠. 그러면 give의 수동은 받다로 해석해야 돼. 받았어요. 무엇을? 사형식 수동 때는 목적어 하나 남죠. description 하니까 설명을 받았어. 설명을 받았어. 아니구나. 이 설명에 들었다. 그러니까 설명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설명을 받았어요. Of a guest lecture.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강사에 대한 설명. 그죠? 초청 강사야. 초청 강사에 대한 설명을 받았어. 뭐 하기 전에 he. 여기는 he는 그렇지. 앞에 있는 a spoke lecture야. 아니, spoke lecture가 아니라 guest lecture. 이 guest lecture가 뭐 하기 전에야? 그룹한테, 그 집단한테 어떤 그 강연을 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이 초청 강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대. 그래서 이게 반반이 나눠서 half the student한테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containing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description 꾸며주죠. 그래서 warm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설명을 받았대. 아,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포함한 어떤 설명을 받았고, the half, other half, 나머지 반이 were told, 여기도 수동으로 나왔죠? 말하다의 수동은 듣다야. 들었어요. 뭐를 들었습니까? 여기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완전한 문장 왔어. 그 스피커가 was cold, 차갑다라는 말을 들었대. 한쪽은 따뜻하다라는 그 묘사가 들어있는 설명을 받았고, 나머지 반은 차갑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청 강사는요, read a discussion, 뭐를 했어? 토론을 이끌었고요. 그 토론 이후에, 얘도 접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 보통 이렇게 관계 대명사 절이 나왔을 때, 우리 해석하는 게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 전치사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를 넣어서 해석하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after which를 after a discussion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강연, 그러니까 그 토론 이후에, 그쵸? 그리고 나서 완전한 문장 나왔을 거야. 여기 수동으로 나왔네요. 보통 오형식 동사 이렇게 수동으로 나오면 목적격 보호 나와 있죠. ask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토론 이후에 학생들은 요청을 받았어요. To give their impression of him. 그 초청 강사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거예요. 수동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저 초청 강사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as expected, 예상된 것처럼 there were large difference. There은 유도부사로서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 누구 사이에? Between the impressions formed by the student에서 이 인상이죠. 인상. 근데 이 PP 형태 formed by the student. 이 PP는 과거분사라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앞에는 impression을 꾸며주고 있어요.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러한 impression. 그죠? 인상 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Depending upon의 뭐뭐에 따라라고 분사형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고 그냥 분사 구문이 너무 전치사처럼 굳어져 버린 거야. 뭔가 including, given 이런 애들처럼. 그래서 얘도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 그들의 original information of the lecture, 그 렉처의 원래 정보에 따라 original information은 뭐였어? 그렇지, 두 가지였지. cold하고 warm이었잖아.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인지 그 두 가지의 최초 정보에 따라 뭐가 있었어? 그 인상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가조 진주어가 들어갑니다. It was also found that 에서 진주어 나와 있고요. that 이하가 밝혀졌습니다. 수동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밝혀졌냐? Those students 대절의 주어 who expected the lecture to be warm 까지 관계대명사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expect 동사가 5형식으로 쓰였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 형태에 들어가고요. 이 렉처가 따뜻하다라고 기대했던 학생들은 tended to 하면은 뭔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tend는 이렇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고요. tend to 부정사. 그래서 그와 좀 더 교류하는,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저 초청 강사가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 기대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that, er을. 얘도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가는지 볼게요. 대절의 주어. Different expectation, not only a fact. 이렇게 다른 기대는요. Impression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we form 다시 한번 가로 묶어서요. Impressions하고 이 사이에 뭐 생략돼 있어? 목간대 생략이 되어 있죠. form의 목적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하는 어떤 impression, 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버돌써 나왔죠. 동사 2번. 동사 2번이 아니라 affect까지는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명사하고 명사만 지금 나돈이 버돌소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의 관계야? Which is formed. 마찬가지로 주격 관대 나왔으면서 여기서는 이 formed가 뭐로 나와서 수동으로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형성되는 행동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최초의 정보에 따라서 최초의 그 사람의 성격의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게 그치?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고요.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39번의 주제 한번 보자. Effect of expectation. 사전 정보로 인해서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야? Perception and behavior. 어떤 인식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이죠. 누구를 향한? 특정 성격을 가진 개인을 향한 perception과 behavior에 미치는 expectation까지가 주제로 가면 될 것 같고 얘도 순서별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3번에서 한번 끊고 5번
그리고 6번 이렇게 해서 순서별 문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아주 좋습니다. 맨 아래에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그치? 우리 행동과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근데 뭐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전 정보가요. 그래서 depending upon their original information of the lecture 이 부분도 빈칸 문제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법을 좀 보면 여기 동격의 that, 그 다음에 수동으로 나오는 사형식 수동태도 좋고요. 아, 여기 is 앞에 있는 예를 받았어요. it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ere told 나와 있죠? 들었다라는 표현이야. 어딨니? 그치? 그죠? 여기. 그래서 요것도 중요. 현재 분사도 중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너무너무 중요. 그 다음에 오형식 수동태 나오는 이 ask 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 나오는 것도 중요. 그쵸? 그리고 performed 얘도 중요. PP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도 중요. 그쵸?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아요. 통념방법으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통념은 뭐였어? 한 가지 특성이 있으면 또 다른 특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통념이었죠. 강사에 대한 인상이 따뜻하다라고 미리 사전 정보를 받으면 소통이 증가하고 차갑다라고 사전 정보를 받으면 소통이 감소한다. 아, 사전 정보에 의한 기대가 행동 및 관계까지만 적었네.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